원터치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수차 4명입니다. 왼쪽 공간 밀어줍니다. 좋은 흐름 치고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슈팅 그리고 벼락 같은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최장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잡자마자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뛰는 한일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동욱 선수입니다. 김동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이유찬의 크로스 그리고 김동욱의 헤더. 김현성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막아냈지만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잡아놨어요. 김찬이가 버팁니다. 김찬이 박스 안쪽.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박희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1! 박희준 선수 대단합니다. 머리로 오늘 여러 차례 슈팅을 기록했던 박희준 선수가 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 짧게 연결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헤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박희준 선수입니다. 박희준 선수가 기어코 머리로 성공을 시키네요. 그리고 따봉 세레머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병원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박희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